아, 가장 기본적인 게 이미지 볼이라고요. 예. 넣고자 하시는 적구의 뒤에 가상의 이미지에 공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 상상을. 예, 네. 상상의 이미지 볼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수거를 이제 이미지 볼의 정 가운데를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얘가 없다고 쳤을 때 네. 이 정도. 예, 네, 이 정도쯤에 가운데. 이미지 볼은 넣고자 하는 목적구와 포켓의 일직선상으로 위치하는 곳에 가상의 볼을 놓고 수구로 그 중심을 때리는 방법이다. 이미지 볼은 포켓볼에서 가장 중요하고 쉬운 방법이다. 오, 야, 또 들어왔어요. 소질이 좀 있죠? 네. 이미지 볼은 목적구의 진로를 예상한 다음 수구로 목적구를 어느 정도 두께로 맞출지를 정하는 것이다. 이쪽으로 치기에도 힘들 것 같고 이쪽은 또 8번이라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아, 이런 경우에는요. 수구로 이 먼저 4번을 치고 난 후에 수구가 6번을 치는 거죠. 아, 진짜 그 방법밖에 없겠네요. 네. 오. 그러니까 이게 맞고 수구가 저쪽까지 가는 그렇죠. 이미지를 그려야 되니까요. 제1목적구를 먼저 맞춘 다음 수구가 제2목적구에 부딪혀 제2목적구를 포켓에 넣는 방법을 캐럼샷이라고 한다. 큐를 30도 이상 대각선으로 세워 수구를 찍듯이 내리쳐서 수구가 장애물을 뛰어넘어 목적구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방법을 점프샷이라고 한다. 이때 당점은 중심 또는 위를 겨냥한다. 점프샷은 전용 점프 큐를 이용하는 게 좋은데 큐의 길이는 105cm 이상이어야 한다. 목적구가 방해물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경우 커브샷을 사용하는데 큐의 뒷부분을 약간 세워 약간의 맛의 효과를 가미하도록 한다. 야, 그러고 보니까요. 포켓볼은요. 4구 경기나 3쿠션에서 많이 하는 그 좌우 회전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보통은 조금씩은 주고 치는데요. 많이 주게 치게 되면은 이제 이미지 볼, 즉 두께가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많이는 안 주고 조금씩 사용해요.